광해군 시절 어느 지방에 수령이 새로 부임하여 여러 해 동안 끌어온 사건 하나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건에 연루되었던 노파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간 다음 망아지를 치마폭에 싸서 수령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생전에 400필의 말을 길렀는데도 매번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말 한 마리를 가리키며 신령스런 망아지가 태어날 거라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망아지가 그 말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수령이 임기를 끝내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 망아지는 아직 덜 자랐습니다. 당시 선조의 딸 정희용주와 혼인한 유정량은 좋은 말을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하였는데 많은 돈을 주고 그 망아지를 데려와 표동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표동은 다 자라자 윤기가 흐르고 뛰어난 풍채를 지닌 신통한 준마가 되었습니다. 유정량은 항상 표동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보는 사람마다 반하여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정량의 할아버지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던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아 죽고 유정량도 전라도 고부에 유배되었습니다. 유정량이 유배를 가자 표동은 궁궐에 귀속되었고 광해군도 그 말을 아껴 자주 타곤 했습니다. 하루는 광해군이 마부를 물리치고 혼자 표동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뛰어 광해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궐문을 나온 뒤 힘차게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어느새 강변에 이른 표동이 헤엄쳐 강을 건너가 더는 뒤쫓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유정량은 유배지에서 한가하게 앉아 있었는데 컴컴한 밤이 되자 집 뒤에 대나무 숲에서 갑자기 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동이 하루 만에 유정량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끌고 가서 바칠 수도 없고 이 소문이 퍼지면 죄만 더 추가될 뿐이어서 유정량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유정량은 땅을 파고 표동을 그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듯 표동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듣거라. 이제 다른 방도가 없어 너를 숨겨줄 테니 혹시 인기척이 들려도 절대 울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여기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자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표동은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표동이 갑자기 아빠를 들어 올리더니 크고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고 알아보니 그날은 바로 표동이 울던 날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유정량은 표동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읍에 이르렀을 때 표동이 좁은 외딴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표동을 끌어 큰 길로 데려가려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외딴 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기이해서 유정량은 그냥 표동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숲을 사이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정량이 살펴보니 그는 유씨 집안을 모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정량은 종들을 시켜 그를 붙잡아 꽁꽁 묶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형벌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인조는 표동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려주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유정량이 세상을 떠나자 표동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결국 유정량을 따라 죽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후하게 장사 지내고 용마총이라 하여 동대문 밖에 큰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